방글라데시에서 야외 컨테이너 보관소에 큰 불이 나 300명 넘게 목숨을 잃거나 다쳤습니다. 인도에서는 공장 지붕이 날아갈 정도의 폭발 사고가 발생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신은서 기자입니다. 강력한 폭발이 연달아 일어납니다. 거센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습니다. 현지 시간 밤 9시쯤 방글라데시 치타공시의 컨테이너 보관소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10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진화됐습니다. 소방관 5명 등 최소 3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상자는 현재 파악된 것만 300명이 넘습니다. 경찰은 일부 컨테이너에 화학물질이 있었다며 화재 원인 파악에 착수했습니다. 어제 오후 인도 북부 화학 공장에서도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공장 보일러가 폭발한 걸로 추정되는데 지붕이 뻥 뚫릴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최소 12명이 숨졌고 20여 명이 다쳤는데 중상자가 많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